유신희 씨 혹시 뭐 개인적으로라도 괜찮고요. 또 궁금한 거 혹시 있으세요? 박수 주실게. 지금 뿌디 샤샤有没有对我们两位艺人有什么好奇的问题呢?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중국 팬분들에게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. 두 분은 혹시 중국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신다면 원하는 배역이 있으신가요? 어떤 이미지로 나오고 싶으신지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 그래요. 두 분께 다 대답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. 네, 강선아 씨 먼저. 네, 저는 워낙 중국 시대극이랑 무협 드라마 영화에 팬인데요. 그래서 기회가 그리고 최근에 환락송이라는 작품을 정말 재밌게 봤어요. 그런 현대 여성들이 나오는 좀 중국판 되게 핫한 젊은이들이 나오는 드라마나 뭐 시대극 출연해보고 싶어요. 오, 아 근데 진짜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. 네. 张树兰说他想要，他最近有看过中国的《欢乐颂》这个电视剧，所以他想要出演像在中国对年轻人特别有人气，而且是非常干练的职业女性的角色。 그래 우리 박선율 씨. 네. 저는 요즘에도 계속 생각하는 게 액션 영화는 나이가 많이 들면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. 그래서 최대한 많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. 중국에 가서 액션 영화를 찍으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것보다도 중국의 다른 배우분들과 그리고 스태프분들과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. 기회가 있을 뻔했었는데 지나가서 너무 아쉬웠었는데 꼭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박수진说他最近在韩国也是饰演了很多动作片的角色，所以这次想要试一下在中国拍动作片是什么样的感觉。然后之前差点有机会可以在中国饰演这种动画片的角色，但是很遗憾的没有拍饰演到，所以希望下次有机会的话可以在中国饰演这一类的角色。 네.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?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어떤 예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? 像今天看到了两位艺人有什么样的感想呢？就感觉很帅很美，就我们中国话来讲就是亮亮哥亮妹，然后也非常非常期待能看到两位在中国饰演的作品，我们非常期待，我们粉丝们也非常期待。 두 분 되게 핫한 연예인을 보니까 너무 신났고요. 그리고 두 분 진짜 잘생기고 너무 멋지셔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중국말로는 약간 멋쟁이, 이쁜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. 그래서 다음에 진짜 중국에서 출연할 기회가 있으시면 꼭 찾아보겠습니다. 아, 네. 그래요. 유신희 씨가 지금 사실 저렇게 계속 들고 있으면 팔이 좀 아프실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익숙한 자세로 지금 계속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계신데 센스 있는 질문까지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워낙에 지금 뭐 중국 팬들도 관심도 높으시고 또 반응도 좋으셔서 좀 더 진행을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쯤에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대륙에서 진짜 먼 곳까지 방문해 주시고 또 소중한 시간 내서 라이브 방송까지 또 진행해 주신 네. 유신 씨, 그리고 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우리 중국의 팬분들께 여러분, 우리가 좀 대표해서 감사의 박수를 좀 드리면 어떨까요? 박수.